다쳤을 때 했던 그 대사 중에서 좀 기억나는 멋진 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 그때 요소비가 왕이거든. 근데 요소비가 막 흔들리는 거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필립 왕세자가 굉장히 철이 없어서 너무 그 수속 사람들이 우리 왕세자님 이래서 제가 그 수속 정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 문화부 장관 해. 뭐 국방부 장관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가 철이 없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러는데 이제 로빈훗은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저를 한방 먹이고 너 죽기 싫으면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 그 대사가. 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 로빈훗도 지금 했으면 아, 그럴까요? 그때도 물론 잘 됐지만 지금 했으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왜냐면 난 그 대사 치면서 항상 울었거든. 네. 너무 절실해서 그러지. 아, 한번 보여줘. 그래, 노래를 그렇게 자꾸 하면서. 이거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보고. 옛날 대사니까. 여기 이제 유수비가 요 돌리는 액션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왕세자 뭐 이라! 오! 오! 이라! 오! 어, 표정 좋아. 아주 우리. 나라를 만들어 좋은 왕이 되고 싶거든. 정치를 잘하는 놈에게 정치를 맡기고 세상 이치를 잘하는 놈에게 법을 만들게 하고 정직한 놈들에게 권력을 줘. 우리는 나라를 흔들고 권력을 주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 있으면 돼. 아! 와, 그럼. 오! 와! 오, 요소비가 봤는데. 괜찮으세요? 들어갑시다. 저 오늘 할 거 다 한 거 같아요. 야, 근데 몰입도가. 아, 몰입도 좋지.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리액션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제가 안 받아버리면은. 그치. 네, 이제. 아니, 그리고 관객들이 있으니까. 그치, 맞아.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다음 노래에 그 숲속 사람들이 막대기를 다 치면서 폭풍이 몰려온다. 폭풍이 다가와.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적신다. 노래를 하는데 이제 우리들이 흘려왔던 피가 이거야. 아내 이제 생각났어. 우리들이 흘려왔던 피가 바다를 가르며 뭐 이런 노래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피가 이렇게 이제 개몽되고 아 맞아. 그 부분은 이상하게 진짜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닭살이 쫙 내려오는 거야. 그런 그런 게 있지. 아. 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법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요즘 이제 갑자기 이 대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뭐 정치에 관심이 많건 적건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얘기하면 되지. 그런 거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이 하는 얘기들이잖아. 그럼 일반 술자리에서. 그럼. 우리끼리. 근데 이제 방송에서 못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지.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 것 뿐이지. 근데 몰라. 우리 다 지금 솔직하고 다 자유롭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 한 명만 뭔가 계속 어떤 가식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 진짜 솔직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줘. 어떤 거요? 인생 술집에서 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말씀해? 정치요? 제가 지지하는 당?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 잘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까 내가 몽정돌이라고 했을 때 요 네. 정도는 방송에 나가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몽정은 사실 뭐야 갑자기 왜 몽정 얘기를 하죠? 그냥 정작 간직하시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자 에릭부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연인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다. 자. 진실게임 해봐. Yes, no? 어, 그럼.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있다. 있다. 중고등학교 때?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 생각난다고? 그렇게까지 옛날로 가면은 데미지를 덜 입을까 해서. 아,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있다? 아, 있는 것 같아.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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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왜? 아니, 진짜 아니야.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없어. 나 찌라시에서 봤어.
자, 오케이. 형, 남자 연예인 꾸면 이게 뭐야? 지란 씨 봤어. 와, 여기 짱이다. 있다. 있다. 너 다른 놈들은 속여도 쟤는 못 속여. 그거 알고 덤비라고. 그거 알고 덤벼.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아, 잘한다, 잘해. 너 동엽이 제가 검사가 됐으면 지금 특검하고 있다. 형 그럼 누구예요? 뭘? 아 남자, 지금 그 얘기하는 남자, 게 아니잖아. 남자 누구냐? 남자가 누구냐? 이제 아니, 그 인물을 얘기하자고. 인물을 얘기하자고? 너 누구냐? 아, 인물을? 너 그럼 누구야 중학교 때? 나는 그 소피. 소피 말았어. 연예인. 외국으로 하면 조금 좀 편해지지. 얘기하기가. 소피 하면 조금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이 갑자기 안 들어. 샤론 스톤 나오면 되지 뭐. 그러면은. 저요? 누구요? 저는 누구요? 누구요? 갑자기 사금통이야. 누구요? 누구요? 아니 누구요? 사금통이야. 누구냐고? 누구요? 아 시방 빨리 얘기해요. 누구요? 내가 얘기했지. 진짜 부시오. 외국 아티스트일 것 같아요. 저 외국 사람이긴 해요. 저는 그 예전 샬리스 테론이라는 배우, 여자 배우. 샬론 스톤? 아니요. 샬리 스테론이라고 그런 사람이 또 있어? 있어요. 스테론? 샬리 스테론. 우리가 실버스타 스텔론밖에 모르는데. 너는? 근데 너 요새 얘기하세요. 누구야? 뭐라고? 누구야? 어렸을 때 진짜 왜 이래? 왜 그래? 차영근! 왜 그래?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잘했습니다. 아니 너왜 그래? 퀴스트 파이팅! 너 똑똑하는 줄 알았다. 아니 꿈에 나올 수 있잖아요. 왕은 아니야, 정치를 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진짜. 아까 너는 꿈을 꾸냐? 넌 꿈만 꾸고. 아니 그때 왕은 정치를 하고 중학생 때 인간답게 살자는 진짜 팬이었어요. 저 진짜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에 이제 동경하는 마음에 팬심으로 팬심에. 꿈에서 이제 그래서 아니 좋아하는 연예인 나는 아니,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 드라마에 제가 막 겹쳐져서 막 나오기도 하고. 아. 나는 꿈에서 좋아하는 연예인과 뽀뽀를 한 적이 있다. 난 없다. 나는 거의... 뽀뽀를 생각했던 것 같아. 귀엽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빨리 깰 것 같고 너. 어? 아니, 꿈에서는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 아, 돼요. 이루어져? 아니 원래 얘 지금 서 봐. 이거 잘하고 있다. 지금 너 지금 꿈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수인이 있는 게 요 전에도 있었어? 어? 수인이가... 없었어. 제가 처음이야. 아, 처음이야? 우리가 나는 그래서 형이 좋아. 왜냐면 우리가 좋아. 왜냐면 아니 사실 이런 거 다 나가면 좋겠어. 그냥 어우 취하네 취해. 응 취해요? 잠깐 공부할래 그럼? 그래. 근데 형한테 내가 사과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난 처음에 너무 진지하게 발라드를 불러서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도 약간 했었어. 근데 형이랑 술 먹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형이 얼마나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진정성, 그 다음에 옛날부터 쭉 형이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그 항상성 뭐 이런 거가 느껴져가지고 처음에 잠깐 그렇게 생각했던 거 형한테 되게 미안해졌어. 그래서 형 앞으로 형 진짜 진심으로 응원할게. 아, 난 일단 정말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 정말 좋은 배우가 되고 싶기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고. 그래도 뮤지컬은 내가 항상 하는 거니까. 이게 잘 연계돼서 내가 50이 넘어서도 좋은 뮤지션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뭐 어쨌든 노래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공통적인 바람이. 맞아. 요섭이는 어떤 배우가 또 되고 싶어? 저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돌이라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돌로 살아가면서 뭔가 편견이 있지 않아요? 힘든 점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한계점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돌이라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감사하면서 또
아이돌이라서 받는 혜택에 안주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서 그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팬분들 포함해서 대중분들까지 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오빠, 자 원래 숙대 받쳐. 나는 갑자기 형님 옛날 광고 생각나. 아 그래? 그건 전자제품 광고.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인생 술집. 그럼 나랑 지금 하자는 얘기? 대화자고 딱 걸렸네. 야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야.